광릉 수목원은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과 산림 역사에 관한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고 이를 전시하는 곳이다. 1983년부터 86년까지 4년에 걸쳐 광릉 시험림 내에 500헥타르에 걸쳐 조성하였다. 광릉 수목원은 조선 제7대 세조의 능림으로 결성된 뒤 500여 년간 보호되어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숲이다. 2010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광릉 숲은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지정된 곳이다. 프랑스 작가 줄리앙 그라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위대한 풍경은 걸음으로써 소유하게 만드는 일종의 초대이다. 풍경이 전하는 열정이란 여정에 대한 시기이다. 장소의 힘은 그저 단순히 광대고로만 머물지 않고 그 속에 잠기고 사방으로 가로지르며 관능적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깊은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풍경은 그저 하나의 대상처럼 앞에 있지 않고 감싸기도 하고 스며들기도 한다. 풍경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정의되지 않아 아무리 습관적으로 사물의 외관을 중시한다 해도 시선 아래에만 놓이기도 합니다. 풍경은 단순한 시각적 골조가 아니라 분위기이자 감각의 아름다움입니다. 자갈 모양과 비슷한 꽃이 피기 때문에 밭색이라 하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밭피나무라고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꽃봉오리가 구슬 같다 하여 구슬꽃 나무라고도 하고 또한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이 나무에 목매어 죽은 나무라 하여 유다나무라고도 한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꽃,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꽃을 피운다 하여 그 꽃말도 희생인 지면 패랭이 꽃. 봄이 되면 땅에 깔리며 예쁘게 핀다 하여 지면 패랭이 꽃이다. 청사초는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이다. 청사초는 어원이 푸른뱀 같은 가지가 자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으름덩굴의 열매는 한국 바나나라 부를 만큼 바나나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좀 단단한 편이고 과육에 씨가 많은 편이지만 달콤한 바나나 맛과 비슷하다. 나무는 압록강 인근에 자라는데 남부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쁘다 할 만한 것이 없어서 흔하게 심는 것을 볼 수 없다. 축백나무는 예로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로 귀하게 대접을 받아왔으며 흔히 송백은 소나무의 송과 축백백이라 하여 소나무 다음과는 자유로 비유됐다. 물론 이 나무는 서양 축백나무로 동양 축백나무와는 다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나리는 연교라고도 불리는데 연꽃의 연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개나리꽃의 열매가 연꽃의 열매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옛날부터 수련을 신성하게 여겨왔다. 특히 하늘색 수련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꽃잎이 태양의 햇살처럼 퍼지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오므라들며 불교 경전 속에 자주 나오면서 불교 식물로 더욱 귀중하게 생각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미나리 아제비는
마치 병아리같이 천진난만한 샛노란색을 가지고 귀여운 모양의 반짝거리는 광택까지 가졌지만 곡성식물이다.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느릿느릿 한껏 여유를 부려보자. 나무와 꽃, 그리고 새들의 노래소리, 오리들의 다정함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의 섭리가 가져다주는 평온함이 내 온몸을 감싸준다. 진한 향이 나는 곳을 찾아가 보면 찰랑거리는 봄바람과 함께 나부끼는 라일락. 연약한 꽃잎, 어디서 그리 싱그러운 향이 나는 것일까? 그 진한 싱그러운 향에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며 향에 취했다. 봄이 끝나갈 무렵이면 화려했던 봄꽃들의 잔치가 아쉽게 마련인데 이때 은은하고 청순한 느낌을 듬뿍 줄 수 있는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다. 바로 명자나무라고도 불리우는 산당화다. 요란스럽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속이 깊은 안악의 마음 마냥 은은하면서도 고결한 느낌을 주어 아가씨 나무라고도 한다. 생자나무는 꽃 향기도 돌나무처럼 짙고 향기로우며 열매도 가을에 노랗게 익으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향기 또한 일품이건만 가시만이 두드러져 주로 생울타리용으로 쓰이는 나무로 인식되어 있다. 꽃이 필 때 물이 지어 새하얀 꽃이 지천으로 피어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보면 마치 빛을 발하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야광나무이다. 대느삼은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종이며 일속 일종만이 있는 희귀식물이다. 이곳의 대느삼 자생지는 볕이 잘 늘고 왕모래가 많은 메마른 땅으로 땅의 힘이 약하다. 아침은 가장자리를 마주대고 실로 감아 꿰맨다는 감치다의 어원을 둔 것으로 열매 모양에서 유래하여 재질이 단단한 나무라 하여 갇힌 닭다리 되었다. 돌첨나무는 가을에 붉게 물드는 정열적인 단풍이 더욱 아름답고 목재는 가구나 마루판재, 펄프재 등으로 많이 쓰이며 도토리는 종피가 얇은 데다 녹말이 많이 나와 더욱 인기가 있다. 나무들 사이로 걸으며 지나간 시간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을 생각한다. 내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자생하는 섬기둔초의 학명은 세덤 다케시마 나카이다. 일제 식민시대에 등록한
항명 다케시마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아픔이다. 우리 마삿들은 덩굴성 식물로 키우기가 쉽고 길게 덩굴을 늘어뜨려 키워도 보기가 너무 좋다. 사철 푸른 식물로 가을이 되면 단풍잎처럼 색이 들어 너무 아름답다. 번식은 덩굴을 잘라 꺾꽂이식으로 심으면 뿌리가 아주 잘 냅니다. 마삭주름 종류가 많은데 잎이 작은 마삭주름, 존마삭이라 하여 무늬가 있는 마삭줄무늬, 무늬가 없는 마삭줄이 있다. 아로카리아는 송곳 모양의 부드러운 바늘이 있는 가지가 수평으로 자라는 우아한 상록수성 나무다. 공기 정화 능력이 우수하고 재배가 쉬워 실내 식물로 기르기에 적합하다. 깃털로 덮인 열매의 모양이 할머니의 하얗게 센 머리를 닮았다 하여 할미꽃이라 한다. 이 때문에 할미꽃을 한자어로 백도옹이라 한다. 꽃대가 구부러진 모양이 할머니의 구부러진 허리와 닮았기 때문에 할미꽃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할미꽃은 특히 무덤가에서 잘 자라는데 이는 주위에 큰 나무가 없어 햇볕을 받기 좋기 때문이다. 전설에 의하면 손녀의 집을 눈앞에 두고 쓰러져 죽은 할머니의 역시 산골짜기에 핀 꽃이라 한다. 황매화는 매화의 줄기와 꽃이 흡사해서 황매화라 불린다. 이름이 황매화고 줄기와 꽃이 흡사해서 노란색으로 피는 매화인 줄 착각했지만 매화와는 다른 덩굴성 식물이다. 일명 다복솔이라고도 하는 단송은 가운데나 추가에서 나오는 생장점이 거의 같은 크기로 자라서 둥근 우산 모양을 하여 보기가 좋다. 특히 나무 높이가 10m 내외로 지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잘 어우러지며 고고한 품위를 가져 사람들이 좋아한다. 수목원 중간쯤에 자리한 산림박물관은 나무들에 대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어 나무와 숲에 대해서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누워서 자라는 향나무로 향나무는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대부분이 비늘잎인 반면 섬향나무는 해안가에서 자라고 바늘잎이 대부분이다. 어느 봄날의 오후의 산책이 한껏 여유진 가족들에게 작은 행복을 주고 있다. 양치식물은 종자가 없는 관속식물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에는 약 만여 종이 분포하며 열대지방에서 75%가 자란다. 우리나라는 미 기록종 발견까지 본다면 약 350여 종류가 자생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국립수목원 양치식물원에는 95종이 식재되어 있다.
장빛과 흰빛이 어우러져 오롱조롱 피어난 금낭화가 안증맞은 꽃을 줄줄이 사탕처럼 주렁주렁 내단 금낭화 줄기. 그 무게가 조금 버거운 걸까? 살며시 휘어진 가늘어진 줄기로 인해 수줍은 듯 얼굴을 숙인 금낭화 모습에 오히려 요염함이 묻어난다. 벌들이 깨가 쏟아지도록 꿀을 먹을 수 있어 벌깨덩굴이라 불리운다. 꽃이 피기 전 어린 수는 나물로 먹기도 한다. 산철죽이라 먹으면 안 되는 개꽃. 어릴 적 산 넘어 국민학교에 꺼먹고무신 신고 다닐 적, 학교 끝나고 고개마루 넘을 적마다 굶은 점심배를 채우려 산진날래 참꽃은 맛있게 따먹으면서도 산철죽 개꽃은 침만 흘리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할아버지 말씀이 기억난다. 희귀식물은 자생식물 중 개체군의 수가 극히 작거나 감소하여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한 식물을 말하며 특산식물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을 말한다.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한박꽃이라고도 불리는 백작약은 정말 한박웃음을 짓는 것 같다. 모든 작약들이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으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초로의 노부부들도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싱그러운 이곳에서 나무의 호흡에 맞게 새들의 호흡에 맞게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느리게 걷는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느리게 변해가는 걸음 거리고 산책로를 따라 거니는 모습이 일탈이고 여유진 휴식 그 자체에 작은 행복이 큰 만족을 안겨주는 것. 약용인 느릅나무 가운데 가지가 많아 처진 느릅나무라 불리는 처진 느릅나무는 그늘을 많이 형성해 더위를 피하기도 좋아 보인다. 4월 이후 봄에 채취할 수 있는 나물인데 채취 시기를 하루 이틀만 넘겨도 억세져 실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처럼 채취 기간이 짧고 훼손이 많아서 요새는 인공 재배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꽃과 나무들 사이에 잘 정돈된 산책길 위에 잠시 걸어보고 잠시 쉬어가는 여유로움을 가져보는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쉼이란 단어를 주는 이곳에서 쓰러진 고목조차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며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르는 이곳에서 치열하게 뛰어다니는 우리에게
쉼이라는 단어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행운인 듯 합니다. 전나무는 고요하게 새색하는 모습이 충효와 신의를, 장엄한 기풍은 외세의 침입에 승리한 기상을 이야기하는 듯 하고, 가시가 힘차게 쭉쭉 뻗은 번영을 이야기한다. 봉이나물은 이름에 나물이 붙었지만 독이 강해 먹으면 안 된다. 주로 산의 축축한 곳에 물이 지어 자란다. 먹는 곰치와 헷갈리기 쉬움으로 조심해야 한다. 겨울 동장군이 조금씩 힘을 잃으면 봄을 준비하는 경칩이 지나면서 산수유와 매화가 같이 피어 봄의 전령사가 되어주는 산수유. 걷는 내내 상쾌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전나물이, 오랜만에 이런 길을 걸어보니 마냥 이곳에서 머물고 싶고 빈 의자에 앉아 사색에 잠기며 나의 일상을 되돌아본다.